앙귤러의 타이포그래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귤러 머티리얼 타이포그래피에는 여기 보면은 글자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4개의 클래스,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4, 그리고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3,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2,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1, 이렇게 4개의 레벨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Material Display 4, 3, 2, 1을 전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App Component HTML에다가 먼저 Material Display 4를 사용하는 경우 Div Class 나는 4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었죠? 4, 3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div material div display 2 material display 1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 쌍따옴표로 material display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문서에서 우린 지금 Material Display 4, 3, 2, 1을 했죠. 그 아래에 있는 거 Material Headline이라고 쓰면 이거는 H1 태그 사이즈만큼이다. Material Title은 H2만큼이다. Material Subheading 2는 H3에 해당한다. Material Subheading 1은 H4에 해당한다. 이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거를 다 넣어가지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Div Class Material Headline 이건 H1, Material Title H2, Subheading 2 H3, Subheading 1 H4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H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쓰면은 이렇게 큰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material, 이제 헤드라인, 타이틀, 서패딩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HTML의 H1, 2, 3, 4에 해당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고요. 그 아래의 부분, 이제 바디 부분에서 보면은 바디 내용에서 material body 1은 기본 베이스 바디 텍스트가 된다 이러고요. 머티리얼 바디 2는 요거는 굵게 볼드한 굵은 것이. 그다음에 머티리얼 캡션 이거는 작게 해 가지고 마치 캡션처럼 보이는 건데 요거를 또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머티리얼 바디 1 2 그다음에 머티리얼 캡션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얘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타이포그래피 문서에서 보면은 사용법 해가지고 쓸 때는 다음과 같이 폰트 지정하고 또 H1 클래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aterial Display 1, 뭐 Material H2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필요하면은 요 문서에서 찾아가지고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상 앙귤러 머티리얼의 타이포그래피를 살펴봤습니다.